너 이러지 마서 앉아봐. 나랑 네 이모부랑 오늘 너 때문에 무슨 꼴을 당하고 온 줄 아냐? 기가 막혔어 정말. 무슨 얘기야? 그 싸가지 없는 옆에 내가 돈 줄 테니까 헤어져 달라 그러더라. 받았어? 미쳤냐? 그딴 돈을 왜 받아? 내가 너 처신 똑바로 하라 그랬지? 그 이상과 뭔가 하는 놈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마. 알았어? 왔니? 연희한테 이번에 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? 그래 줬다 돈. 왜? 주니까 받아요? 그래 받더라. 어시근하고 받더라. 누가요? 누군 누구야 연희지.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봤어? 너도 정신 차려. 그런 애들 겉으로는 얌전한 척해도 속은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영악한 줄 알아? 상 차려놨으니까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. 밥은 조금 있으면 뜸들 것이고 국은 렌지 위에 있으니까 데워 먹든지 말든지. 이제 나랑은 말도 안 하겠다는 거야? 네가 그렇게 잘났어? 며칠 동안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나타나서 이런 방구도 없이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다는 거야? 나 별거 아니야. 별거 아니야. 이게 별거 아니야. 이게 별거 아니야. 너 무슨 짓을 한 거야?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? 너 도대체 왜 그래? 너 왜 그래 도대체? 걱정하자 좀 하지 마. 너 이러고 다니느라고 집에 못 들어온 거야? 너 정말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? 걱정하지 말라니까. 내가 어디 한두 번 다쳐. 다 나았어. 갔다 올게. 명아야. 명아야. 야 괜찮아. 갈게. 명아야. 웬일이에요? 너 누구한테 저게 원한 산일이냐? 그럴 수도 있겠지 뭐. 여보세요? 알았어. 야, 누구한테 온 전화냐? 어, 그 자식 깨워놨대. 그래? 가봐야지. 야, 너 먼저 가는데? 곧 따라갈게. 돈까지 챙기고 무슨 낯으로 나한테 다시 연락했나? 급하게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. 자네 일을 왜 나한테 상의해? 도와주십시오. 이 임사장이 저를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.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. 회장! 명화야. 왜 그랬어? 뭘? 얼마 받았어 정 회장한테? 뭐야 마? 서로 뜻이 맞았겠지. 원래 야합이란 게 그런 거잖아. 이 자식이! 임 사장한테 얘기 안 했어. 내가 형한테 주는 마지막 고의야. 웬일이세요? 이런 데서 다 보자고 하시고. 요즘 산에 이상한 소문 도는 거 아시죠?
무슨 소문이요? 그 이현희 씨에 관한 소문인데요. 아니요, 못 들었습니다. 뭐 낙하산이다 뭐다 별의별 얘기가 많았거든요. 근데 그게 뭐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극복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이 여직원이 사내에서 상급자하고 불미스러운 관계에 있다면 그건 좀 얘기가 다른 겁니다. 그 사람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이 조직 내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.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 사회문화적 환경에서는요.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. 그럼 그럴수록 더 신경을 썼어야죠. 이현 씨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. 뭐 아무리 이사님은 진심에서 그랬다고 해도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어야죠. 제가 이현희 씨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기회를 줄 수가 없습니다. 고맙습니다.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. 고맙긴요, 뭐 제가. 여보, 나 왔어. 얼씨구,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? 방구석에 처박혀서 반성이나 하고 있을 일이지. 사람이 정말 가장이 하루 종일 추위에 떨면서 돈 구하러 갔다가 들어왔으면은 좀 따뜻하게 대줘야지. 뭐라고? 뭐를 구해? 자, 이 돈 어디서 났어? 그놈을 잡았어. 분명히 해. 그 싸가지 없는 애 편네 집에서 집어온 거지. 이모 부어. 에라이 배이도 없는 인간아. 에이구, 에이구, 못 살아 내가 이제 못 살아. 어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나야, 연희. 엄마, 엄마. 이 밤중에 누구야? 연희 왔어. 어머, 별꼴이다. 이 밤중에 웬일이래? 엄마한테 할 말이 있대. 그래서 문 열어줬어? 응. 너 미쳤니? 그럼 어떡해? 밤늦게 죄송합니다. 이 돈 돌려드리려고 왔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야! 죄송한 줄 아는 애가 이 밤중에 남의 집에 부스 찾아와서 이것도 뭐 하는 짓이야? 이 돈은 뭐 하자는 거예요? 어른한테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? 어린 사람한텐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? 뭐야? 이거 뭐가 이렇게 소란해? 지금 뭐 하는 거야? 실례 많았습니다. 안 비키면 어떻게 할 건데? 미안하다. 내가 대신 사과할게. 대신? 웃기지 마. 너도 똑같아. 똑같아? 넌 니네 집 식구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해? 달라. 뭐가? 여러 가지. 생모가 따로 있다는 거? 아버지 반대 무릅쓰고 엄마하고 동생 찾아냈다는 거?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? 넌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가 만들어준 자리에 앉아 희희낙낙 잘 살고 있지만 네가 찾아낸 엄마하고 동생은 너 때문에 다시 한번 인생이 엉망 진창이 됐어. 물론 네 책임이 아니라 그러겠지. 남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말든 넌 그냥 네 감정대로 움직였을 뿐이니까. 말 다 했어? 그러는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? 잘난 거 없으니까 비켜. 그럼 이제부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? 내가 집 나갈까? 회사 그만둘까? 아니면
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? 뭘 원해? 마음대로 해. 왜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? 신경 쓰지 마. 너 따라가는 거 아니야.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. 시작했던 난 너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. 우리 엄마 집에 가는 거야. 그쪽에 엄마 집에서 자면 되겠지만 난 뭐예요? 내가 왜 그 오해를 다 고스란히 뒤집었어야 돼요? 오해하면 좀 어때? 어차피 결혼할 건데. 어? 명아야! 야, 이제 오냐? 내일 보자. 너 누가 들어오라고 그랬어? 다 났냐? 다 안 났나 봐. 미안하다. 야, 너 가. 나 자고 가려고 왔어. 네 집 가서 자. 추리닝 하나 남는 거 없냐? 야, 어머니 몇 시쯤 들어오시냐? 야, 너 문 안 닫을래? 미안하다. 난 어디서 자? 오세요. 네가 왜 여기서 자고 있어? 아유, 그렇게 됐어요. 안녕히 주무세요. 아, 집에 너무 추워요, 진짜. 요새 아주 바쁜 모양이야. 통 연락도 않고. 아, 예. 명아라는 애 자네가 데리고 있나? 제 발로 찾아왔길래 거둬줬습니다. 근데 무슨 일로 갑자기 저를 찾으셨습니까? 내가 요즘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있어. 자네 도움이 필요해. 무슨 일이신지. 그 자네 책 대필해준 여자애 말이야. 아, 작가 선생 말입니까? 걔가 지금 우리 식구 전부를 애 먹이고 있어. 아니, 어떻게... 자네가 알아듣게 좀 타일러 봐. 저한텐 한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. 전 여자를 안 건드립니다. 우리 이나 결혼할 때까지만 잠잠하게 해줘. 우리가 이런 관계였습니까? 도와드릴 일이 따로 있죠.
여자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. 잘 지냈어? 왜 전화 안 했어요? 한자라. 이제 여기 오지 마. 나도 찾지 말고. 네 맘 알아. 나도 너 좋아해. 그렇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. 우리 도망가. 어디로? 아무데나. 그렇게 살고 싶진 않다. 내가 명화 씨한테 그 정도였어? 내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어. 하지만 네가 비참해지는 거 나 싫어. 그게 왜 비참해지는 거야? 명아 씨랑 같이 있는데 난 다 필요 없어. 명아 씨만 있으면 돼. 너를 내게 보내준 걸 감사할 뿐이야. 제발 나 버리지 마.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. 들어가라. 싫어. 날 이대로 보내면 두 번 다시 못 볼 거야. 내 인생에 너 없인 아무 의미 없으니까. 기다려. 지금까지 잘 모셔다 드려. 아, 저 회장님께서 저 이현희 씨 좀 저 데리고 오라고 해서. 임 사장님이요? 어, 자, 타. 왜요? 아, 그건 내가 아니에요. 어? 연희 정말 웃기는 애네. 아, 타라니까 타.